안녕하세요, 홍수목입니다. 오늘 IELTS 라이팅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에 과외를 많이 했거든요, 라이팅을.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라이팅 과외를 많이 하기 전까지는 파트 1, 태스크 1이죠. 그 그래프 보통. 그거를 되게 잘해야 되고 당연히. 그 다음에 태스크 2도 형식을 잘 갖춰가지고 서론, 본론, 결론 해가지고 잘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. 당연히 그렇게 가셨죠. 근데 이걸 해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둘 중에 하나만 많이 쓰는 거예요. 이게 시간이 모자라니까. 그리고 제가 가르쳤을 때는 이 타이핑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종이로 쓰고 막 그랬으니까 그 바뀐 지가 되게 막 홍보가 많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할걸요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센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예 종이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종이로 하게 되면은 저도 시간이 진짜 빠듯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빨리 안 써진단 말이에요. 근데 컴퓨터로 하면은 타자를 막 빨리 친 다음에 지울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걸 쓰면은 쓴 거 아까워서 지우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. 왜냐면 이만큼 썼는데 이걸 다시 날리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되게 어렵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못하는 거죠. 이걸 내가 지우지를. 그래서 뭐 다시 달라 그러고 해가 다시 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모자라가지고 막 걷어갈 때까지 막 쓰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 옛날 추억이죠. 컴퓨터가 있으니까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.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부분을 보여주면 점수를 줘요. 6.0, 6.5 정도까지는 7.0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근데 6.0까지는 솔직히 6.5도 가능한데 내가 잘하는 부분을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황당했던 경우가 어떤 학생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. 학생들이 자기는 태스크 1 너무 잘 썼는 것 같은데 태스크 2는 반밖에 못 썼다는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본론까지는 잘 썼다는 거예요. 근데 결론을 거의 못 짓고선 그냥 끝났다는 거죠. 6.5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스크 1을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태스크 2를 잘 쓰고 싶어가지고 태스크 2 먼저 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태스크 1은 하다가 말았대요. 한 반 쓴 거겠죠? 근데 6.0, 6.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가지고 해야겠다. 그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인강도 만들고 뭐 했죠. 가르치고. 지금은 라이팅 가르 안 하지만 알겠죠? 무슨 말인지. 그러니까 여러분 라이팅 하실 때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테스트 1하고 테스트 2를 봤는데 내가 이건 나 할 만할 것 같아. 그럼 그거 먼저 해서 이쁘게 잘 하세요. 근데 테스트 1 너무 어려운데? 나 이거 모르겠는데? 근데 그걸 붙잡고 있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. 둘 다 어렵다? 시험 다시 봐야죠. 장난이고요. 둘 다 어려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내가 조금 더 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그거 먼저 시작하세요. 내가 준비한 게 그거랑 비슷하거나 내가 준비한 거에서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으면 아니면 내가 더 편한 주제 내가 아이디어가 많은 게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태스크 1을 먼저 하냐 태스크 2를 먼저 하냐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. 두 개 딱 봤을 때 각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로 해서 하면 돼요. 그리고 배점이 뭐 3대 7, 4대 6 막 이러던데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. 종합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. 알겠죠? 그러니까 라이팅에 대한 오해 가지지 마시고요. 제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. 알겠죠? 물론 7.0 이상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게 의미가 없어요. 다 잘 써야 되니까. 그죠? 여기까지고요. See ya!